이번에도 돌아왔습니다.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서비스 상품. 정확히 어떤 상품인가요? 이 상품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작권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렇죠.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 돈 몇 분 아끼시겠다고 제보문을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. 이야, 그거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. 이뿐만이 아닙니다. 계획서, 보고서 작성하실 때 쓰는 그 포인트들, 이거 다 저작권법 위반이거든요. 맞습니다.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.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아 저희 분쟁 조정 서비스 상품이 완판되었습니다. 아니 정말요?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정말 감사드리며 저희 저작권위원회는 또 다른 상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